658번. 어느 모둠의 학생 6명의 윗몸 일으키기 기록의 평균은 17회이고 그랬죠. 표준 편차는 루트 2회이다. 표준 편차가 루트 2회니까 분산은 6분의 편차 제곱에 합. 이렇게 해서 루트 2의 제곱은 2 이렇게 되죠. 그죠? 분산은 2가 되잖아요. 그죠? 제곱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편차 제곱의 합은 뭐 이렇게 6이 12뭐 이렇게 되겠죠. 자, 6명 중에서 기록이 17회인 학생. 기록이 17회인 학생이니까 평균하고 이 학생 요 이거 였습니다. 요거는 편차는 평균 17이고 기록이 17이니까 17 빼기 17. 이게 평균이죠. 평균. 편차하니까 이게 0이죠. 됐습니까? 학생이 다른 모둠으로 갔을 때 나머지 학생이 땄으면. 자, 제곱의 합에서 이거 0이니까 여기 안에 뭐 더하기 0 제곱 이런 게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죠? 빠진다고 해서 편차 제곱의 합은 변하지 않죠. 그죠? 변하지 않습니다. 편차 제곱의 합은 변하지 않음. 합은 동일. 동일함으로 편차 제곱의 합은 원래 얼마였죠? 여기에서 편차 제곱의 합은 안 적을게요. 합은 12였잖아요.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1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편차 제곱의 합이 12이 되고 여기에 나머지 학생의 분산. 다섯 명의 분산은 자 다섯 명으로 나눠야 되고 편차 제곱의 합이 분자로 오잖아요. 5분의 12가 되잖아요. 그 표준 편차를 구해야겠죠. 표준 편차는 루트 5분의 12가 됩니다. 그럼 5분의 12 루트 5 표준 편차는 회 하면 되죠. 회. 자, 이 별표 두개 정도 해야 되겠죠. 좀안 하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 659번. 표준 편차가 이랬는데, 자, 이것의, 평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N. 자, 이것의 평균은 N으로 나눠야 되죠. 됐죠? 는 이것을 평균을 M이라 합시다. 그다음 표준 편차가 이랬잖아요, 그죠? 그 표준 편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M 나온 거 있죠? 여기에서 요거로 차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X1에서 마이너스 M 제곱하고 이제 분산이지. 분산은 더하기 X2 마이너스 M의 제곱. xn에서 마이너스 m의 제곱을 n으로 나눠야 되죠. 됐습니까? 이것이 5이니까 4가 되죠. 자, 요거 평균 구합시다. 평균은 2x1 더하기 1 더하기 2x2 더하기 1 더하기 1딱 되고 그 다음에 n개죠? n 딱 됩니다. 는
이름을 꾸미는 요거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되고 플러스 1이 지금 n개가 되겠죠. n이 됩니다. 그죠? 요거를 n으로 나누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n분의 x1 요까지가 지금 m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m 되고 이렇게 하면 더하기 1이 되죠. 자, 이제 분수 한번 구해봅시다. 분수는, 자, 2m 플러스 1이 나왔기 때문에 2x1 더1 하고 마이너스 2, 조심해서 마이너스 1까지 해야 됩니다. 제곱 1이 되죠. 그 다음에 2x2 플러스 1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그 다음에 2xm 플러스 1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제곱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n으로 나누게 되죠. 는 자, 2 x1 마이너스 m이 할때 2가 t 나올 때 제곱인 게 조심해서 4로 이렇게 묶이죠. 4로 묶이지고 전 1이 되면 x1 마이너스 m의 제곱 1이 됩니까? 그럼 이것도 4로 나오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m의 제곱 1이 됩니다. 4로 나왔으니까 이맨 마지막 건 xn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n이 되죠. 자, 이거 웬만큼 이 얼마 됩니까? 4가 되죠, 그죠? 웬만큼 4가 되니까는 4 곱하기 4는 16이 되죠. 해놓고 표준 편차는 루트 16은 4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나중에 고등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계, 별표 세계. 물론 여기에서 표준 편차하고 요거 2하고 요리 두개 곱해갖고 두 번째 방식은 요 있죠?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두 집단 전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이 같은 두 집단 AB의 표준 편차와 변량의 개수 오른쪽 표와 같을 때 AB 두 집단 전체의 표준 편차는 루트 변량의 총 개수 A 더하기 B죠. 편차의 총합 번 여기 A에서 변량의 개수에서 그죠? 편차 제곱 해줘야 되겠죠? 일단 분산 쪽 생각해서 이거 제곱하잖아. 제곱하고 by 제곱 이러면 되죠. 이렇게 떠올리면 되죠. 개수 n분 이렇게 했죠. 이런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합 다한 거가 분산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분산 2t 나온 거. 맞잖아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 이거는 곱하면 nx, n하고 요 네모 곱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분산이 나오려면 표준편차 이기는 분산 쪽으로 적으면은 여기 x 제곱 되고 y 제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편차 제곱의 종합이 되려면은 이거 두개 이렇게 곱해줘야지. 이거 됐잖아요. 그리고 a 다 b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 거지. 자, 이거 별표해야 되겠죠. 자, 실제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660번. 어느 학급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역사 시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이 학급 전체 학생의 역사 시험 점수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했죠. 표준 편차 적혀 있으니까 일단 분산을 적으면 되겠죠. 36, 16이 되죠. 됐죠? 네, 표준 편차를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이때에 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분산은. 자, 이거 20 더하기 20. 2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지. 자, 총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40분의 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는428 46 24 되고, 그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2번이 됩니다. 661번. 8개의 수중 5개의 수의 평균은 16, 분산은 6. 나머지 3개의 수의 평균은 16, 분산은 14. 그럼 8개 수 전체 평균. 바뀌겠네. 5개의 수 평균도 16이고, 나머지 3개의 평균도 16이니까, 그냥 8개의 수 전체의 평균은 16이 되죠. 자, 분산 구해봅시다. 여기 5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개. 근데 분산 주죠, 이렇게. 그러면은, 5 곱하기 6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개하고 3 곱하기 14 이렇게 합니다. 8분의 30 더하기 3, 4, 12, 3, 6, 4 이렇게 됩니다. 8, 9, 72. 그죠? 됐죠. 662번. ABCD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분산 뭐 주지인데 각각 그죠? 평균은 뭐 4, 6 주지 있고.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B의 평균이 4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는 8. 그다음 C 더하기 D 2로 나눈 게 6이라는 뜻이죠, 그죠? 각각 이런 거. 그러므로 C 더하기 D는 12가 됩니다. 그럼 이게 분산이 지금 1이랬잖아요, 그죠? A하고 B. 그러면 평균이 지금 4로 나왔기 때문에 A에서 4를 뺀 거에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B에서 4를 뺀 거에 제곱. 요거를 2로 나눈 게 1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그 뜻이 중요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C에서 빼기 평균 6을 뺀 것이 더하고 더하고 D에서 6을 빼고 제곱을 한게 분산이 9, 2로 나누는 1,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자, 요거 먼저 합시다. 이거 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B 나오니까 마이너스 8로 하다 보면 A 더하기 B가 되고, 16, 16, 32. 32는 2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가 8이니까 8을 대입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64.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2 이왕하면은 34가 됩니다. 이해해봅시다. 여기는 C제곱 더하기 D제곱 마이너스 12C 마이너스 12D 마이너스 12 C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잖아. 12 해주면 되죠. 플러스 36 36 그 다음 72 됐죠? 72에서 이항하면은 일단 여기는 2구 18이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더 적어놓을까? 72 해놓고, 그죠? 18 이렇게 한번더 적었어. C제곱 더하기 D제곱. D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4.
그러면은 마이너스 72, 그럼 플러스 72는 90이 됩니다. 됐죠? 뭐 이렇게 뭐 지금 쭉쭉쭉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 B, C, D의 표준편차를 구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보게 되면 평균을 일단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플러스 C 플러스 D의 평균 4 이렇게 되죠. 4는 이렇게 하면은 A 더하기 B가 8이고 다 이용하네.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10이고 4는 하니까 이렇게 5가 되죠. 이게 M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분산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산은 어떻게 보니까 4분의 이래 되지. 좀 복잡하다. A에서 빼기 5를 하죠. 저 제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B에서 빼기 5를 하고 제곱하고 C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D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자, 전개 좀 잘해야 되겠죠? A제곱, B제곱 다 나온다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0B B C 플러스 D까지 나가겠죠? 그 다음에 25가 한, 둘, 셋, 네 개죠? 100대죠, 이렇게. 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34. C제곱 더하기 D제곱 90.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뭐, 여기서도 알수 있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여기 있잖아. 4, 5, 20? 이거 그냥 해도 되고. 20 쪽이 해도 되고. 그렇죠. 20이죠, 이거. 그럼 마이너스 200 더하기 100. 4는? 자, 이러면은 마이너스 100. 그럼 마이너스 10. 24, 4 해야 되죠. 그 6이 됩니다. 자, 표준 편차는 그래서 루트 6이 됩니다. 자, 별표 3개 하셔야 되겠죠. 고등학교 올라가시고 확통할 때잘안 되시는 분은 이 3학년 이 과정을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표값과 산포도 2의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산포도에는 뭐가 있다? 산포도는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있죠. 별량들이 대표값에서 중심으로 모여있으록 산포도는 작아지고, 모여있으록 작아집니다. 그죠? 멀리 흩어져있으록 산포도는 커진다. 자, 623번.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맞습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그렇죠. 평균보다 작은 별량 편차는 음수 맞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맞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개수로 나눴잖아요. 그죠? 별량으로. 그죠? 맞죠? 그게 바로 평균이잖아. 그게 분산이잖아. 이 용어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요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입니다.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수 있다. 편차의 평균으로 이거 뭡니까 이거?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아, 편차의 평균이네 이거. 뭐라니까? 편차의 평균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수 있는 거는 산포도사네요. 산포도에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있죠. 분산의 표준 편차는 이거잖아. 분산이 일단 있어야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 편차의 평균이었잖아. 이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러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진 정도 할수 있다. 저도 딱 보다 이랬잖아요. 이건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분산이 돼야지만이 산포도에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그게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고, 대표적으로 중심으로 산포도는 산포도 있죠. 산포도가 흩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시겠죠? 산포도입니다. 664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분산은 항상 양수이다. 근데 분산은 보게 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평균하고 변량하고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0이 되고 제곱되고 이거 0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0 또는 양수겠지. 그죠? 틀렸죠? 분산이 커지면 표준편차도 커진다. 거리니까 표준편차가 지금 거리잖아, 거리. 뭔가. 분산이 커진다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죠? 맞습니다. 산포도에는, 자, 이게 아니죠. 산포도에는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있죠. 이 대표값이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더 고르다. 그렇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작을수록 자료가 더 고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되죠. 중앙에 보면은 작다라면 거리가 짧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소리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표값은 자료의 열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씩 아니죠. 대표값이 아니죠. 예, 산포도죠. 뭘까? 산포도.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이론. 665번. 옳은 것을 보게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앙값은 항상 주어진 자료에 있는 값중 하나이다. 이랬는데. 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짝수계. 1, 1, 2, 2 이렇게 되면은 중앙값이고 요거 했을 때1 더하기 1을 2로 나눠서 3, 1.5가 되고 이게 없잖아. 이게 없잖아요. 그죠? 채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그렇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변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오, 맞습니다. 이거 표현 잘 해놨네, 이거. 표현 잘 해놨습니다, 이거. 편차의 총합. 이거 편차의 총합이죠. 편차의 총합이 클수록, 분산이 크다. 이래놔주죠. 근데, 편차의 총합. 뭡니까? 뭐죠? 이거 항상 0이잖아요, 이거. 그죠? 관계없죠, 그죠? 편차의 총합이래. 제곱의 총합이 아닙니다. 아까 말 같은 거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거. 그것도 불편한, 두 개는 다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니은디귿. 3번이 됩니다. 1번. 변량이 평균 가까이에 모여있을수록, 이거. 이게 거리가 가깝다는 소리잖아요. 작다. 표준편차. 거리입니다. 변량이 평균에서 멀리 흩어져 있을수록, 변량 간의 격차가 클수록, 거리가 멀수록, 표준편차가 크다. 이렇게 직관적인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다 써먹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666번. 다음은 1반과 2반의 5회에 걸친 단체 줄넘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두반중 단체 줄넘기 횟수, 표준편차 작은 반, 거리가 작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딱 봐도 이 굉장히 이 편차가 그죠? 뭔가 좀 10, 0 이러 보니까 고르게 분포 안돼 있죠. 여기 더 고르죠. 4, 5, 6, 4, 5. 그죠? 그래서 이게 표준편차 작은 반 하면 1반 딱 됩니다. 667번. 다음 자료들 중에서 표준편차가 가장 큰 것은? 이랬죠. 서로 차이가 많이 나죠. 1로, 1로. 이게 제일 많이 나네. 이것 때문에. 요까지만 그렇고죠. 뭐 다른 거다 보니까 이식 차이 나고 뭐 이런 거.
차이가 안 나고. 자, 차이가 많이 나죠?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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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그죠? 아, 이거 1번이다, 답. 668번. 다음은 4명의 학생이 5회에 걸쳐 치른 과학 과목의 수행평가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ABCDE에서 등급과 5점, 4점, 3점, 2점, 1점 됐죠. 가장 가까이, 이거 뭐 C 있고, 편차가 적네, 이거. 그죠? 편차 적죠, 이거. 그러니까, 순환이네, 이거. 바로, 눈에 띄네. 표준편차 가장 작은 거. 다른 거는 보면 뭐, DC, DC, DC. 뭐,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잖아요. 그죠? 요거는 근데 C, 뭐, 요렇게 되고, 그죠? 맞죠? 그럼 B, 요것만 하나만 딱 차이 나는 정도니까.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언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변동이 가장 작다. 뭐, 차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뭐, 이거는, 이러한 것은 이제, 직관적인 거는, 나중에 또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서 선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69번. 다음은 ABC 세 사람의 3회에 걸친 줄넘기, 2단, 뛰기. 자, 표준편차인데, 딱 보면은 변동이 적은 거, 일단 7, 8, 9.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차이 나고. 8, 9, 10. 이거는 같네, 그죠? 맞습니까? 이거 같습니다, 이거 두 개. 아, 이거 좋아요, 이거 문제. 그런데 차이가 일어나죠, C. 그죠? 그럼 편차가 크겠죠? 편차가 크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A는 B는 B고 C가 크다, 2번. 요거 좋아요, 이 문제. 자료의 분석. 자, 표준 편차가 작다란 말은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표준 편차가 크다.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다. 670번. 영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네요. 그죠? A 학급의 학생 수가 B 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알수 없죠. D 학급의 영어 성적이 C 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 D 학급. C 학과. 편차가 적으니까 고르죠. 2번 맞습니다. 3번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B 학급이 C 학급보다 더 많다. 알수 없지 이거는. 알수 없습니다.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편차가 가장 큰 C죠.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 0이죠. 항상 0. 이거 아니죠. 항상 0입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671번. 다음은 ABCD 네반 학생들 안전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이다. 이래놔주죠. 학생들 간의 안전키의 격차가 가장 작은 말. 격차가 가장 작다는 말은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비교를 하려니까 이거는 루트 49고, 루트 16의 3, 48, 루트 50, 루트 45가 되죠.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은 D가 되죠. 그죠? 그래서 D발이 됩니다. 672번. 다음 편은 어느 중학교 3학년 세 반의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스트레스 많이 받지, 이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그런 것은 각 학급의 학생 수는 모두 같다. 기억. 2반 학생들의 성적이 1반과 3반의 학생들 성적보다 넓게 펴졌다. 편차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게 펴져 있다. 기억 맞습니다. 세반중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은 3반에 있다. 요건 알수 없습니다. 그죠? 이건 알수 없어. D가 90점 이상의 학생 수 1반에 가장 많다. 이것도 알수 없어. 니은 D. 그죠? 옳은 것은 1론밖에 없네요.
673번. 오른쪽 그림은 두 독서 반 AB 회원 20명이 한달 동안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의 권수를 조사해 나타낸 끝것은 그래프이다. 두 반의 자료의 분산을 구하고 분산 구하려면은 몇건몇건몇건몇건다 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A 반부터 한번 해봅시다. A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건 하나 있죠. 여기 위치고. 두 명, 한 건, 한 건. 두 명이 한 건. 이렇게 적겠다, 그죠? 이게 좀 좁네.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고, 요 밑에다가, 번에, 명, 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두 명이 한 건. 이렇게 되죠, 지금? 그 다음에, 두 건은, 네 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거는 여덟 명, 그 다음에 네 거는 네 명, 다섯 건이 두명 있죠. 6, 12, 20명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평균 m을 구하게 되면은 1은 2 더하기 8 더하기 곱하면 되죠. 8, 3, 24 더하기 4, 4, 16 더하기 10. 이렇게 하고 20으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10, 20, 20이고 40, 60. 세 번이 되네. 자, 분산. 분산은 일단은 평균을 구했으니까 3에서 3권에서 1에서 3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제곱에 2명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천천히 생각하는 겁니다. 자,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제곱이 되고 곱하기 4명. 그 다음에 이건 뭐 3이니까 0 제곱이 되고 할 필요 없고, 그죠? 4니까 4 빼기 3, 1 제곱되고 곱하기 4 더하기 5 빼기 3, 2의 제곱 곱하기 2이 됩니다. 쭉 해서 20으로 나눠야 되겠죠. 4, 2, 8. 4, 4, 4, 2, 8. 8, 3, 24. 24. 20, 4, 5, 20, 4, 6, 24. 5분의 6이 납니다. 자, 일단 별표 3개. 아주, 4개 합시다.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합시다. 아주 좋네, 문제. 정말 좋아요, 이런 문제. B 반은 봅시다. 명, 3명, 3명이죠. 3명에 2건. 그 다음에, 여기는, 4명에 3건. 6명에 4건. 요거는 4명에 뭡니까, 이거? 4명 5건. 요 5건 4명이 그랬네. 그 다음에 여기 3건은 6명 3건. 자, 그렇죠. 일단, 7, 14, 20명 맞춰줬고. 자, 이때 이 평균은 3, 2, 6 더하기 12 더하기 4, 6, 24 더하기 20 더하기 18 이렇게 되고 20이 되죠. 는 이러면은 30 이러면 30, 60, 80, 4 건이 됩니다. 분산은 4권이니까, 자, 건수 2, 2 빼기 4면, 빼기 2에 제곱에 곱하기 3. 3에 4 빼기 1에 제곱에 4. 되고. 자, 이건 0이니까, 엄마 그냥 0 치워도 되고, 그냥. 그죠? 5에서 4 빼면 1 제곱 곱하기 4 더하기. 6 빼기 4. 2의 제곱 곱하기 3. 20분. 자, 4, 3.
1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2, 20. 그럼 이거 8이죠? 20, 32. 20이 됩니다. 4, 5, 20, 4, 8, 32. 자, 5분의 8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분산 다 했잖아요. 그죠? 고르다라는 거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1.2, 요거 1.6,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자, 5분의 6이 지금 A반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A반에 고르다 준건 A반이 다더 고르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별표 내기 하시고, 이 문제를 만이라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